미러를 일단 맞추고, 가장 뒷 유리, 후면 유리가 이 선팅지가 조금씩 벗겨진 부분이 보이네요. 일단 저 부분 선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옆과 앞은 현재 괜찮습니다. 뭐 이상이 없습니다. 저쪽 측면, 이쪽 측면도 양호한데, 딱 뒷유리 저쪽만 조금 그러니까, 뒷유리 제가 선팅 한 판 새로 시공을 해 두도록 할게요. 굉장히 멋진 차가 입고가 됐습니다. 정확히 이틀 전에 토요일 날 입고가 된 차량이고요. 우리 부산 사시는, 차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그리고 정갈하게 타시고, 우리 부산 사시는 구독자님, 단골 고객님께서 이 차를 타고 오셔서 2011년식 1100만원대 BMW X6 띄워드릴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 아마 새로 영상으로 표시가 되고 있을 텐데, 토요일 날에 BMW가 약 한 3대 정도가 출고가 됐습니다. 아반떼까지 총 4대. 그 중에 3대가 BMW. X6 2대, 520D, 5시리즈 하나, 이렇게 총 3대 BMW 플러스 아반떼까지 총 4대가 출고가 되었는데, 그 BMW 3대 중에 한 대, 1100만원대 X6, 우리 대차 출고를 도와드리면서 이 차량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자,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2014년 5월 최초 등록, 2015년형 그랜드 스타렉스 HVX VIP팩 11인승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트가 없죠. 앞좌석 2개, 뒤에 2개, 총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 4식구 이상이신 분은 이 차량 사시면 안 됩니다. 뭐 5식구, 6식구라면 이 차는 일단 안 되고요. 3식구에서 4식구 정도 된다라면 아주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차박도 가능하고 캠핑도 가능하고 어떤 레저까지 모두 두루두루 소화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면서 기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했던,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의외로 6개월에 한 번, 1년에 두 번 해야 되는데, 11인승의 경우는 현재는 승합에서 승용으로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처럼 2년에 한 번씩만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속도 제한도 원래 110km에 묶여 있는 속도 제한이 현재는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차주분께서 구조 변경을 완료를 하면서 속도 제한까지 모두 해제를 하셨고요. 만약에 구조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속도 제한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불법이에요. 현재는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면서 속도 리미트를 풀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 자, 옵션도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8인치 상단에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블루투스 오디오 역시 잘 나옵니다. 자, 풀 오토 에어컨, 그 밑으로는 통풍 및 열선 시트, 통풍 켜볼게요. 그리고 운전석 쪽, 제 왼쪽 무릎 위에는 이제 안개등 버튼과 와이퍼 열선, 핸들 열선까지 이곳에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USB 지원하고요. 순정 하이패스 눈미러, 그리고 듀얼 선루프. 자, 앞에는 선루프 열리는 방식이 앞과 뒤가 좀 다릅니다. 물론 앞에서 컨트롤 다 할 수 있지만, 앞에는 아웃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고, 뒤에 뒷좌석 선루프의 경우는 인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이렇게 앞좌석은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열리죠. 아웃슬라이딩 방식, 물론 틸팅도 가능하고요. 뒷자리도 이렇게 원터치로 열립니다. 원래는 덮개까지 자동으로 열리는데, 현재는 덮개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라스만 열리고요. 자, 듀얼 선루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자, 자동접이 미러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루프는 이제 여기에서 모든 컨트롤을 다 할 수 있고, 뒷좌석에도 아마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뒷좌석 선루프 뒤에 승객이 열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열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행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 이 차주분께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거래를 한
아마 10대 가까이 혹은 10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차주분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 굉장히 잘하시고요. 최근 미션오일과 엔진오일 모두 교체가 완료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하부점검에 가서 제가 그 부분 체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 브레이크 패드, 각종 이제 케미컬류,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파워 오일, 브레이크 패드까지 이 부분 모두 따로 제가 점검을 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분까지 정비를 해서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외관 상품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고된 상태 그대로 또 빛까지 맞은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내외관 상품화도 남았습니다. 하부점검 갔다가 디펜더 쪽에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수도장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면 썬팅 저 부분 깔끔하게 좀 진한 걸로 까만색으로 새로 시공을 하면 상품화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운전석 시트 부분이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 부분 타고 내리는 부분 차가 높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일반 승용차보다는 데미지가 조금 더 갑니다. 이 높은 차량의 경우는 따라서 제 그 허벅지 쪽 그리고 옆구리 쪽 하는 김에 같이 이 천가리를 통해서 깔끔하게 신품 시트빌 나도록 그렇게 복원을 한번 해볼게요. 요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썬팅할 때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집에서 하니까. 자, 그럼 하체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서 이 차를 제가 쇼츠 영상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빨리 올려달라는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이렇게 상품화 도착하기 전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4인승 아주 그 공간 넉넉한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차박까지 하실 분들은 이 차 아이들도 분명 좋아할 겁니다. 카니발과 더불어서 뒤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장거리 투어를 가더라도 뒤에 승객까지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에서 비좁은 차에서 이렇게 막 장시간 부대끼는 것보다는 자 그런 차량을 꿈꿔왔던 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자, 하부점검으로 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We'll be right back.